집을 싹 다 지금 일자로 몰았으니까 이쪽에 집이 없었어요. 그럼 네. 뭐 찾았는데 저희가 이자 그냥 그 고향 집 위치 찾으니까 그다음 이분이 그러니까 아 이거 맞다. 그래서 우리 내가 이거 고기 잡던 것도 있고 여기 우리 둔촌 마을 30호가 있었다. 그래서 여기 빨간 건 말이죠 그 옛날 위치들에 그때 학교 그때 교회 그때 뭐지 봉화제라든가 어떤 다 나온 거예요. 근데 지금 북한이 고속도로 넣으면선 네.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가니까 다 이렇게 밀었죠. 네네. 네, 다 왔으니까 여기 지금 빨갛지 않은 색깔, 하얀 걸 쓰는 건 현재 말이죠 건물 위치 때 말이죠 이름 지명 이름 지명이고요. 예예. 네. 예. 현재 지명이고. 네. 요건 빨간 건 옛날 거고. 그다음 아. 여기 옛 주소하고 현재 주소. 예예예. 예. 그다음에 또 지도 좌표도 있으니까. 이 다음에 2, 3세들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. 찾아가서 아. 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런 취지에서 이제 지금 그 이런 그 주소 예, 바로잡기 주소 하시는 예, 주소찾기. 예, 근데 문제는 예. 이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려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. 이건 그저 1세들이나 그저 그저 그렇죠, 바로 예, 예, 그렇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요? 저는 이건 뭐냐면 네네. 이거 USB에 구분이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상가족 디지털 기록관이다 그래요. 기록을 어.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여기 어. 다 잡아요. 그러니까 어, 예, 예. 여기 뭐가 있냐면 우선 저희들이 이거 예, 이 USB 쭉 했던 예, 예. 가게도 예, 예, 예. 혹은 뭐 허적 분본 어, 예, 예. 그다음에 왜 2, 3세들이 알려드잖아요. 우리 집은 왜 어떻게 여기 나왔나 그런 내용들이 있죠.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차장도 인형들도 들어가고 네네네 네, 네. 세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자기가 책 쓴 거, 훈장 받은 거.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내려올 때, 뭐 어머니가 줬던 이불이라든가, 그런 것들이 싹 들어오는 거. 그래서 오랜 저희들이 USB에다가 담아드린 상황. 네.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은 좀 차장 거, 영구행 거고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좀 저작권 받은 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우리밖에 없어요. 근데 네. 이게 가능해. 다른 데는 아직 없으니까. 예, 예.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만든 거죠. AK 파인더라고. 네, AK 파인더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건 이거예요. 이거. 예. 아, 잠깐 잡기 있어. 이건 뭐냐면 저 기술이 없었을 때로 끝나면. 네, 네. 우리가 실향민들이 갖던 지적된 그 자폐들은 동경자폐 일제가 만들어놓은 거죠. 그러니까 구글이 일진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저 기술이 없었을 때는 했나면 그 지적도 있는 그 일제 때 그 자폐를 가지고 자를 계산해야 돼요. 그다음에 계산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또 이 구글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건 저희들이 했나면 이거 보는 것처럼 네네. 지적도 때에서 네. 여기 자폐가 있거든요. 그걸 네네. 스캔해서 네. 우리가 프로그램 다 일단 자동적으로 찾아주거든요. 연동돼서. 아, 예, 그러니까 예, 예. 저기처럼 무슨 이렇게 계산하 그런 게 없고, 마우스 그냥 클릭. 파일 자동적으로 들어오죠. 네네네. 그러니까 속도 측면, 그 다음에 네, 정확도 네. 측면. 네네네. 네.